저는 아침에 운동 갔다 왔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오래된 식구기 분들은 아시는 시암루트 우소블랑에 갑니다. 오랜만이라 신났어요. 오늘의 ODD 이거는 조지 그라이스차 요즘 자주 매죠? 이거 소프 치마랑 이거 화이트 치마는 엄마 친구분 가게에서 사가지고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화이트에 빠졌어요. 요즘 날씨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반지랑 목걸이는 식공이분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볼까요? 예! 예! 우소블랑 바게트 우소블랑 크루아상 바게트 크루아상 공주원 문데씨 언니 나 이거 한 번 써도 돼? 사진 언니 숨 골라 골라 소금 맛있는데? 맛있지? 소금 맛있어 우리 엄마가 좋아해 나 바게트 어떡해 나도 못할래 이거 살고 싶어, 육향 먹어. 맛있어. 아, 진짜 오랜만에 먹으면 너무 맛있네. 아, 맛있어. 오늘 어린이날 선물받은 기분인데. 우리 엄마 아직도 어린이날 챙겨준다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엄마랑 그 남매분들 이모랑 삼촌한테 다 그거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날인데 크루아상도 좋아 나도 크루아상 근데 여기 게 진짜 맛있어 여기 크루아상 있어 내가 다른 데 크루아상 안 먹거든 아침마당인가 여기? 평화로워 일단 9시 그 시골로 그런 거 힘들어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 있어 이거 삼뱅쿠키 너가 너를 너만을 위한 휘낭시에 맞아 많이 가져왔어.
주세요. 아 해주세요. 귀염댕. 안녕하세요. 에로이 기다리는 자. 쭉을 빨리 남아주세요. 귀여워. 땡토끼. 안에서 부셔서 혹시 먹어봐요. 보여주세요. 야야야야야. 어머.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 어때? 어떤 맛 같아? 찐후기 알려주세요. 이거 뭔가 산화전 느낌이네요. 어떤 맛이 있어? 피넛이랑 머스터드. 근데 훨씬 더 재밌어요. 단호박 흑인자. 잠깐만. 아니. 고수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나는 이거. 이런 거 있다. 맛있어? 처음이야. 시연아, 너가 이만큼이나 나왔는데 괜찮니?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는 줄 알아. 손님 먹으니까 또 음성 하십니까? 네. 아, 염소는 조금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맛있어. 왜? 난 이게 더 맛있어. 사진 보내주실게요. 네. 아, 너무 맛있다. 기다리면서 근데 더 맛있는 것 같아. 약간 이상한데? 소스 많아야 돼. 아,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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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맞아. 같이 먹으면 미친다는 말이 정말 될 것 같아. 우유가 더 쎘네. 맞아. 오늘의 아침 다이나 뽀또칙 비쇼콜라 디어파인 계란. 치즈는 못 참지. 오늘은 냉장 해동해왔어요. 어제 밤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번 먹어볼까요? 뽀또래요. 원래 치즈가 있긴 한데 뽀또는 처음이거든요. 치즈가 곱고 박혀있네. 먹어볼게요. 맛있네. 진짜 기본 치즈 맛에서 단짠단짠이 더 심해졌다. 극대화됐다. 맛있다. 머선 일이고 맛있는데요? 냉장 해동하니까 이렇구나. 진짜 약간 치즈 느낌이죠, 그쵸? 황치즈 느낌.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기존 치즈보다 이게 조금 더 자극적? 맛있어요. 맛있어. 꿀. 좋은 시향 정식이다. 그렇다고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딱 좋아. 병아리콘 베이스라서 병아리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호불호가 있긴 하거든요. 후기 보니까 저는 좋아요. 빵만 먹으면 그렇게 심하진 않고 안에 스프레드랑 같이 먹어야지 비율이 좋아요. 맛있어. 티어파인도 진짜 꾸덕한 거고 고유 풍미랑 호떡볶이 먹고 싶다. 제 최애는 대망 호떡볶이. 냉장 해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콩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석가탄시대. 날씨도 좋아요. 오늘은 비마이슈 라미 사장님 있잖아요. 빵왕스타 미니마이즈 사장님. 사장님이 비마이슈라는 브랜드를 내셨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언니랑 친구랑 가기로 했어요. 안녕. 사장님 브이로그 보면서 너무 궁금했단 말이죠? 근데 감사히 저를 오라고 하셔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오브티비. 이렇게 입었궁. 머리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 유노아이 셋업에다가 조이그라이슨 가방. 아아아 설렌다. 가볼까요? 저기요. 저기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니 오늘 블로그 찍을 거지? 구운 콜비잭, 닭가슴살, 참치. 예. 담백하면서 아삭아삭하네. 맛있어. 피자 같은. 피자 같은 맛이다. 너. 야, 피자 같은데? 맛있네. 냄새가 보였나 보다. 맛있다. 뭐가 다 다이어트 되는 것 같아. 여보세요? 잠시만. 나 서울인데. 여기 강남구청역 근처. 뭐가 제일 맛있어? 괜찮다. 너무 빡빡. 신난다. 라디오로? 네. 와, 진짜 안 달다. 야, 근데 소가 약간 팥빵처럼. 팥빵 먹었어.
와 진짜 맛있어. 와 에바 나름. 잠깐만 와 잠깐만. 크림이 왜 이리 가볍고 바삭하고 크림도 지금 한 개도 안 부담스러운데? 안 달아? 나도 안 달아 착해. 잠깐만 잠깐만. 어 와이라노 와이라노 와이라노. 오 대박 미쳤어. 이러지마 안돼. 내가 녹았다. 녹았어, 녹았어, 녹았어. 나도 그치? 커스터드 먹어볼게요. 딸기 같은데 이거. 진짜로? 요콜레 맛. 살이라고 이런 게 있어. 이거 요콜레야. 주아 빨리 먹어봐. 야, 혼자. 맛있는데? 어, 맛있어. 딸기 같아. 건강한 딸기 같아. 어, 어, 어. 맛있다. 아니 나는 일반 시중 슈는 못 먹으니까 많이. 어, 괜찮은데? 어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맛있지? 야 다 먹었어. 야. 아주 귀엽다. 이거 폭탄 아니야? 아 너무 와 흑임자도 얹어주셨나. 봐봐 이렇게 깔끔스. 야 어떻게 그랬어? 나 너부터 좀. 와 초코 진짜 예뻐. 국물이. 미안해. 단호박 미쳤다. 어때? 어? 미간이 안 나오는데? 어 조용한데? 근데 좀 무거워. 약한데? 물 맛인데? 솔직히 물 맛 나지? 뭐야? 별론데? 솔직히 너 왜 그래? 책임자 별로다. 나는 내 쑥까지 먹어봐요. 먹어봐. 나 근데 할 수 있을까? 신현님. 우리가 너 왜 이렇게 잘 먹냐? 진짜 잘하지. 나 이거 힘 조절이 필요하다. 공동의 일단 다 같이 확실한 꿀지? 소니까. 잘가. 맛있다. 안녕. 나머지 또 먹다가 저희는 갈게요. 저는 더티 초코 크럼블. 맛있어? 맛있다. 이게 왜 이렇게 쫄쫄해? 완전 맛있다. 계란 얼었을 때. 응? 운전 타임. 100.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운동 안 갔어요. 그냥 쉬었어요. 편집 열심히 하다가 산책 갔다가 점심 촬영 레시피 촬영하고 베이킹하고 이거 먹는 거. 힐링 타임. 최고의 소시가.
가고 싶어. 꿍하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 오늘도 이태원에 갑니다. 오늘의 OOTD.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는 너무 옛날에 사서 기억이 안 나는 자켓이고, 이거 저번에 룩북에서 보여줬던 빈티지 조이그라스 가방. 시공 씨가 선물해준 반지와 목걸이. 너무 이쁘죠?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잘 끼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입고 가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추워서 얇은 자켓 하나 걸쳤어요. 가보자. 짠하네. 어? 짜잔. 생년이 만났어요. 후무스의 팬배추가 필수. 여기 샐러드 비벼주세요. 먹어볼게요. 배가 어떻게 떨린다. 네? 맛있는데? 맛있어? 응. 존 맛있네? 나 왜 이거 이제 먹었지? 너무 아, 꼬챙 너무 맛있다. 와, 존맛. 너무 맛있는데? 풍부럽지 않아? 응. 라면도 좀 줄이신 것 같아. 아, 그래? 응. 좀 입에 넣는 것 같아. 엄청 추워. 그렇게 안 진하네. 그치? 맛있나? 아, 행복해. 그치? 아, 너무 맛있어. 왜 이제서 먹었나 싶지? 응. 나 바나나보다 이게 더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아, 물론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정도 아니야. 개맛있는데? 근데 그때 이것보다 근데 이랬다네.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올그레인이 맛있다. 아, 그래? 아, 올그레인이 약하긴 하다. 초코맛이 더 진해, 오히려. 올그레인만 먹어도 올그레인 맛나. 야, 이거 시트가 너무 맛있는데? 아니, 이게 너무 맛있다, 이 시트가. 시트도 입에서 꽃향냄 느낌. 확실히 꽃향. 지금 입에 약간 향수 풀는 느낌이거든? 입이 약간 조금 약간 민트 초코 뭐 싫어하시는 분들 못 드실 것 같은데? 맛있지? 미쳤어, 지금. 너무 맛있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진하네. 소금바이리보다 훨씬 약하네. 그건 난 아니 내가 그거였나? 쏙파치즈였나? 그건 차원이 다르지. 아 그래? 근데 소금바이리는 괜찮게 먹었던 것 같아. 해초치는 항상 민먹이. 진짜 페르고시 맛. 이거 너무 맛있는데? 셋 중에 나 이게 제일 맛있어. 잠깐만. 아, 약간 민트 초코 같은 약간 그런 화합이 약간. 초코가? 맛있지? 응. 응. 올 때마다 이거 시키고 싶다고. 응. 언니 나랑 오자. 나 이거 진짜 왜 웃었는데? 그치? 안 다르다. 나 이거 되게. 하나씩 껴먹기 좋아. 그 꿀고구마랑 페레로 로제레 해초치 뭐 크랜베리 말고 이거 껴도 괜찮고. 나는 오히려 이거는 항상 많이 먹었어서 그런지 이거 두 개가 충격적이야. 아 너무 행복하다. 최고다. 아 너무 맛있다. 키에리가 키에리 했다. 역시 키에리가 키에리 했다. 아 이거 너 라벤더 얼굴이 너무 맛있잖아. 그치? 아니 이거 들어갈까봐 조마조마해 지금. 아 들어가면 안 돼요 사장님. 이거 계속 내주세요. 미쳤어. 이거 큰 이건 화이트 초콜릿인가? 화이트 초코 안에 초코초코 응 그런 것 같아. 안에 꽃잎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응 위에 뿌려. 그래서 지금 막 이게 씹히는 게 그거지? 꽃향 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너무 천재예요. 진짜 리얼 천재. 이게 쉬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 언니는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아니지. 이건 아는 맛이네. 이거 두 개 먹다 이거 보니까 그냥 그렇네. 진짜로? 기본 라인의 패배야. 너무 맛있어. 그렇지. 약체에 바뀔 것 같아. 약간. 근데 난 동의해. 그 의견은 동의해. 근데 동의하지. 난 크랜베리랑 그 맛있는 거. 진짜 맛있다니까. 나 지금 충격. 세상에. 응, 미쳤어. 아, 이게 안 느끼해. 키에리는 확실히. 느끼하지가 않아. 너무 잘 만들어. 이 약간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 내가 그 라벤더 타르트인가? 라벤더 그 케이크.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나 싸갖고 싶어. 나 집에 있잖아, 이거.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야. 이게 차를 좋아하는, 그 꽃잎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아할 것 같고 그렇게 막 엄청 달지도 않고 적당하고 일단 꽃잎이 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얼그레이가 그렇게 안 심하긴 하다. 그게 내가 아쉬워. 그게 조금 아쉽고 약간 1%, 2% 약간 아쉬운 정도? 아쉬워도. 근데 또 이게 가능하면 둘이 너무 조합을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라벤더 꽃잎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라벤더 시키시고 무조건 시키시고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헤이즐넛 초코칩도 맛있고 꿀고구마도 맛있고 그냥 다 맛있으니까 입맛에 맞으시는 거 드시면은. 저는 오늘 최애가 바뀌어 약간 최애 단열에 꼈거든요. 나 지금 피엘이 나 볼 때마다 감동이긴 한데 이 정도의 감동인 적은 없거든. 맨날 먹던 것만 먹으니까. 그치? 새로운 것도 먹었다니까? 이래서 새로운 걸 사람들이 먹으러 다니나 봐. 있었는데 없어요. 냠냠 끝. 냠냠 끝.